우와, 다시 안 나왔어. 뭐야? 야, 잠깐 잡았는데 엄청 많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제가 오늘 바로 논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친구 보러 왔는데요. 자, 이 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생물 중에서도 이 농업비법에서 굉장히 좋다는 그 우렁이와 바로 긴꼬리 투구새우, 그 중에 트리옵스를 보러 왔습니다. 트리옵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 년 전부터 살아왔고 거의 약 7천만 년 전의 형태와 굉장히 똑같이 유지됐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한 생물인데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잖아요. 드디어 자연에 있는 이 긴꼬리 투구새우를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뜰 채를 쪼매난 거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을 제가 채집하고 관찰하고 집에 몇 마리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허락은 받았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아요. 보통 친환경 논법으로 약을 안 치는 곳에만 있습니다. 잠깐만, 오, 저기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우렁이들이 있어요. 물론 토종도 있지만 토종 아닌 친구들도 있죠. 와, 여기 알. 여기 알. 자,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와, 여기 뭔가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와, 진짜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긴 친구들이 벌써 여기만 해도 열댓 마리가 보입니다. 와, 드디어 자연에 있는 친구를 3년 만에 만났습니다. 바로 이 영상 직접 키우기도 했고 성체까지는 많이 길러봤고요. 제가 직접 자연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손으로 살짝 한 마리만. 와, nope. 야, 어디 갔어? 이거 실패.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도구로 한 마리만 살짝. 짜란. 와, 와, 진짜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야, 한 마리만 더 잡아보자. 슉. 여기도 있네. 슉. 와, 진짜 바로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이 보면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진흙 속에 있는 뭐 조류라든지 유기물, 물에 빠져서 죽은 곤충들, 심지어 자신의 동족들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잡식성 친구들입니다. 와, 진짜 많은 개체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논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수만 마리? 기본은 수만 마리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와, 되게 많다. 렁이렁이 우렁이. 와, 이렇게 얕은 물에서도 이런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할 뿐더러 이렇게 농가 밭에 이런 생물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 몇 마리, 한 열댓 마리 한번 채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그냥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진짜 올챙이랑 엄청 닮았어요. 자, 한 마리 또 잡아보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뜰 채로 가만히 서가지고 뜰 채집만 해도 그냥 많이 잡히는 정도예요. 오, 야, 흙탕물 되면서 안 보인다. 후차. 와, 벌써 세 마리 채집 성공. 오, 야, 너무 빠르다, 야, 이거.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네, 잡았고요. 너무 쉽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3분 잠깐 뜰채질을 했는데 진짜 열댓 마리를 잡았습니다. 와, 자, 이거 보세요. 짜잔. 지금 이 친구를 보면은 딱 둥그런 패턴의 머리 모양이랑 배 쪽이 굉장히 길고 꼬리를 보시면 굉장히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긴 꼬리, 그 다음에 머리가 투구가 생겨서 긴꼬리 투구새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와, 이 친구들의 생김새가 진짜 너무 독특해가지고 사실 진짜 고대 생물이라고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흡사, 사병충 친척 정도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멘티스도 있는 건데, 멘티스 시림프도 있고 다른 새우들도 있는데, 이 배다리, 다리가 굉장히 많고 저걸로 주로 헤엄을 칠 때 쓰는 친구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보면은 눈이 한 쌍이 있고요, 또 자세히 보면 눈이 하나 더 있어서 눈이 세 개 있는 친구입니다. 띠용.
근데 이 친구들의 수명이 좀 길지는 않아요. 성체가 됐을 때 2에서 4주라고 하는데 성체까지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리고 성장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를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합니다. 보통 5월에서 7월 달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생존할 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뭐냐면 번기일 때, 비가 안 올 때 알 상태로도 70년 동안 휴먼기 상태로 지낼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옆에 논이거든요. 오, 여기 큰 새우 있다. 우와, 와, 여기 다니는 거 보세요. 이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잘은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진짜 청정지역이다. 이게 요즘에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옵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관상 위에서 보면은 올챙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우와, 저 여기 사이사이에 풍년새우 보이세요? 꼬리 엣지 부분이 아주 진짜 이쁜 친구이죠. 아, 반갑다. 이때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 친구가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는데 트리옵들을 제가 드디어 채집을 하게 됐네요. 저는 이제 사육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키울 예정이에요. 이 친구들은 기포기만 해주고 이 낮고 넓은 통에다가 산란을 받을 목적으로 키울 건데요. 자, 투입을 했어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이런 사육 세팅으로도 충분히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포기만 설치를 해줄 겁니다. 보통 사육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정도 사이가 좋고요. 자,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식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친구의 탈비껍질을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 불투명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이 원래 살았던 그 환경에 최대한 적응을 했고 천천히 물 환수를 시켜주고 알몬딥에 이제 pH를 맞추면서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뿌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년새우를 제가 아까 몇 마리 넣어왔는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풍년새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 이 친구들을 제가 수명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되니까 그 사이 동안 굉장히 열심히 잘 길러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재나 열대어 사료를 먹이고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곤충도 먹기도 하고 동족 포식도 하니까 한번 핀셋으로 밀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맡고 오겠지? 궁금스. 자, 여기다가 해놓으면 아마 트리옵스가 헤엄치면서 곧장 올 겁니다. 자, 오! 오유유유유. 야, 너 먹고 가라? 오, 뭐야. 이거 거의, 이거 트리옵스. 이거 거의 흡사 트리옵스 낚시? 오유유유. 너도 사라져? 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2002년도 초반에는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최근부터 2012년부터는 보호종에서 해제가 됐었는데요. 보호종일 때는 멸종위기급 2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고 지키는 농가들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계속 하시는 농가들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트리옵수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팔죠? 오, 왜 낚시 안 걸려드냐? 제가 이 친구들을 가져온 이유는 물론 관찰도 있지만 이 친구들을 번식에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나중에 다른 농가에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직접 부화시켜보는 컨텐츠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맞다. 보통 이 친구들은 보통 진액에다가 산란을 하거나 그냥 물이 없어도 산란을 하지만 저는 같은 경우에 흙사를 조금만 이용해서 한 구석에 깔아주고 그쪽에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진흙이나 원래 살아가는 그 터전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흙사로 간단하게 한번 해줄게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네, 이쪽 부분에 조금만 깔아줬고요. 나중에 이 성체들이 만약에 죽으면 최소 한 달 정도는 햇볕에 건조시켜서 나중에 물을 넣고 또 부화하는 컨텐츠 한번 또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자마자 이렇게 자갈들을 파헤치는 행동을 하는데 자연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땅을 숨쉬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겸사겸사 땅에 있는 유기물질을 걸러서 먹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보통 단일 생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가끔씩은 유성 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짓기를 이루어서 한다는 거죠. 아이고, 자꾸 소중해. 멸종하지 말고 살자. 응? 자, 부채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도 이 친구들 잘 키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산란을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세생. 너무 신비로워. 가재 숨통 하나 빼버리기.